저 즐겨찾기 몇 번이야? 아 그건 난 잘 몰라. 요새 핸드폰에 즐겨찾기 없어요. 그래 그런 건데 봐라. 자, 나는 우리 와이프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딱 저장해놨잖아. 그대들은 뭘로 저장해놨어? 나는 아마 당신은 나의 동반자. 어, 당신은 나의 동반자래. 야, 얘는 근데 지금 약간 저자세서. 그러니까 무서. 뭐라고 해놨어? 어? 아, 아니 통화가 안 돼서 통화해볼게. 어? 통화해봐봐. 아, 통화로 입장할게. 어, 통화로 입장. 어? 어, 자기야. 응. 카톡 못 봤지. 응, 못 봤어. 뭐야? 자기야. 자기야. 여보세요. 밥 먹었어? 네. 여보세요? 자기야, 밥 먹었어? 병원 왔어요. 아기 그러지 마. 채수 씨. 네. 저기 혹시 채수 씨는 용우 네. 저기 저장할 때 이름을 전화기에 전화기에 뭘로 해놨어요? 저요? 여보님이요. 여보님? 네. 아, 존경이 담겼잖아. 아, 존경이 담겼네. 아, 여보님. 그 동생은 그 재수 씨 어? 왼수라고 해놨던데. 아니야. 알아. 야, 예쁜 마누라고 돼 있잖아. 왜 그래? 뭐라 그랬다고? 뭐라고 저장했다고? 동생을? 저요? 어. 여보님. 여보님. 네. 야. 그래요. 아, 우리 야, 지금 할 말이 없어서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우리 고기 구워 먹고 있어요. 우리 아, 그 네, 전에 들었어요. 그 전에는 뭐였지? 아? 어? 그 전에는 뭐였지? 아? 아니 그 전에. 그 전에? 그 전에 뭐라고 했더라? 자기양가? 그 전에? 자기님인가? 김뚱뚱님. 김뚱뚱. 아 맞아. 김뚱뚱. 김뚱뚱이? 김뚱뚱. 김뚱뚱 올림픽 때 패럴림픽. 아, 올림픽 때 김뚱뚱이 나랑 닮았다고? 재수 씨. 재수 씨. 네. 오늘 제가 팟골프에서 용우가 1등 해가지고요. 어, 들었어요. 공기청정기 맞았어요, 커다란 거. 아싸,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밀어준 거예요, 저준 거예요. 아, 아니야. 아, 지금 그럼요. 아니, 너무 잘했어, 진짜. 어. 제가 마지막에 오비 내가지고 저준 거예요. 형님들이 우리 저기 자기 개업한 거 선물 보낸 거야. 아, 큰 뜻이 계셔. 저기 한번 발도로 뭉쳐서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재수 씨들이랑 같이 한번 나중에 캠핑 하면 해요. 아, 네. 네, 예, 예. 수다도 좀 떨고. 네. 어, 남편 욕들도 좀 하고. 네. 감사합니다. 무슨 나쁜 욕을 하냐. 네. 자, 재수 씨, 바이바이. 어, 이따가 네. 봐, 들어갈게, 네. 이따가. 나중에 봐요. 네, 잘 보내고 와. 예. 야, 잘 보내고 오래. 야, 그 목소리 코네. 야, 사랑이 느껴진다. 그럼 어? 나만 전화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한번 해보시죠. 아, 너 이제 자고 있다 그러는 거 아니야? 전화하는 첫 톤을 들어보자. 아, 그래, 한번 들어보자. 아, 씨. 어? 네, 금주 씨. 여보세요? 응. 자기야. 뭐 갑자기 화상통화. 아 여기는 무슨 화상통화야. 보고 싶으니까. 아 참나 진짜. 응. 어? 화상통화 아닌데. 그건 뭐야. 여보세요? 어. 화상통화네. 와, 와 아이, 어? 과하다니까. 여기 고기 구워 먹고 있다니까. 어? 어. 어? 방송하고 있는 거지. 자 여기 카메라 왔습니다. 응. 야. 저 형한테 한마디 해. 금주 씨. 안녕하세요. 저기 어. 평상시에 네. 어 우리 영태 우리 아우가 호칭을 금주 씨 한다는데 맞아요? 네. 와 서로 존경하고 사는구나. 아 존경해야죠 어? 저랑 사는데. 아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뭐 남편을 보니까 영원한 동반자로 이렇게 저장해 놨더라고. 네. 어? 야 끝까지 가야지. 근데 끝까지 간다는데 금주 씨는 어때요? 일단 1등에서는 저 사람이랑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세상은 다르다 이거야? 이번 생은 버렸어. 자, 저 우리 영우동 어? 영수님 영수님 이번 생은 그냥 버린 거예요. 야, 요번 생은 어쩔 수 없으니까. 어? 다음 생에서 어떻게 조인성이나 어떻게. 여기 그래. 조인성은 어떻게 하고. 아, 잠깐. 자, 잘 자고. 빠이빠이. 내일 봐요. 들어가세요, 형수님. 예. 잘 보내세요. 예. 아,
야, 그러니까 보니까 야, 우리 세 사람이 공통점이 있다. 그러니까 아내를 잘 만났다는 거. 그럼요. 야. 아니 그래도 나는 다치기 전에 결혼을 한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형이나 이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다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했으니까 진짜 형수나 재수 씨가 천사지, 천사. 아, 그럼요. 아. 어? 네. 사실은 뭐 그거는 뭐 부인 못해. 그리고 고맙고 미안하고 그럼요. 늘 감사하지. 그래서 좀 다른 거 없어. 돈 열심히 많이 벌어줘야 돼. 그거는 이제 남자가 어쩔 수 없고 평생 따라다니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좀 이렇게 한다 하면서도 잘 안 되더라, 솔직히. 이게 이제 말도 뭐 다 알아.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데 어느 때는 막 짜증이 내가 막 막을 내고 있어. 어? 그래서 그게 그러고 나서는 또 반성을 하는 거야. 아, 내가 아내한테 이러면 안 되지. 뭐? 그게 진짜 제일 요즘에는 미안해. 사실 힘들 때 힘들 때 어쨌든 가장 가까운 아내한테 저기 이렇게 막 그렇게 내 감정 표현을 하고 그러잖아. 네. 그래서 또 그게 그럴 때 있는데 그러면은 그때 받아주나? 그치. 받아주는 게 고마워. 아, 그거 안 받아? 나오면 또 미안하다고 하는데 막상 그때 그거를 또 받아주는 자체가 지나고 나서 너무 고맙죠. 아니 안 받아주는 와이프들 많거든. 어? 아니 우리 친구 같은 경우에도 밖에서 힘드는 일을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지 말라. 하지 마라. 아, 그러냐? 어,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 아니, 근데. 형은, 형은. 그만할까? 저 또 확 나. 아, 나는 이제 그런 거야. 아내가 밖에 있는 왜 얘기를 안 하냐, 집에 들어와서. 형은 잘 이렇게 집에 와서 이렇게 힘든 이야기, 힘든 거 잘 이야기 안 하죠? 잘 안 해. 아니, 그러니까 힘든 거보다는 밖에 일을 잘 얘기를 안 해. 혹시 신경 쓰고 이렇게 그럴까봐. 그런 것도 있고, 뭐, 밖에 애를 집에까지 갖고 들어오고 싶지가 않아. 좋은 거지. 그건 있어. 아주 좋은 거지. 근데 와이프는 대신 얘 그 얘기를 하지. 힘들면 힘들 때 표현해라. 혼자서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다 이거.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일을 하잖아요. 그치. 같이 하잖아. 공연도 같이 하고, 뭐. 공연팀 운영도 같이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같이 얘기를 많이 하고 서로 너무 잘 아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서로 배려를 많이 해주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또 서로 너무 힘들어하는 때가 있어. 이게 서로 나누고 또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해야지 막 이런 경우가 서로가 있다 보면 그때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건 좋아. 같이 이렇게 하나의 어떤 일을 주제로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으니까 그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야, 우리 이제 오늘 이렇게 또 캠핑까지 하고, 또 이렇게 또 우리가 팟골프도 하고, 이게 막 도전 정신이 막 생기지 않냐? 그래서 이제 살아가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거지. 뭐 떡인 거 있냐? 그리고 형하고 용호가 있어가지고, 사상 든든해. 힘이 되고, 또, 사실상 의지할 때도 많고,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야, 그러면 이제까지 친하지 않았다는 거야? 아, 이 사람은 말을 하죠. 야, 너 생각해봐. 내가 황영택을 데뷔시킨 사람 중에 하나야. 아, 그, 맞다. 내가 이야기 해줄게. 내가 뭘 얘기했대. 내가 수능을 봐서 음대를 들어갔잖아. 그 수능을, 야, 그 어려운 수능을 봐서 음대를 들어가가지고. 2003학년 학번으로 들어갔는데, 야, 2007년도, 그러니까 4학년 1학기 때, 희아랑 희망 콘서트를 이제 형이 초청을 한 거야. 그때부터, 콧물이 계산하냐? 야, 처음으로 무대를 형 때문에 섰잖아. 그래가지고, 희망 콘서트를 전국을, 4명이 장애인 4명이 그때 전국을 다 돌아다녔지.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녔지. 그때가 그래도 좀 좋은 추억이었다. 야, 그러니까 개런티는 작았지만도. 아, 근데 야, 근데 그때 뭐냐면 그 용아야, 그 김동현 교수라고 있어. 네네네. 이제 우리 그
그분이 저 장애인이셔. 성악가 테너고. 이제 제자인 거야. 제자지. 어. 근데 내가 동현이 형을 알고 있었는데 동현이 형이 그러는 거야. 아, 우리 제자 중에 휠체어 탄 성악가가 있다는 거야. 그거 누구냐고. 그래서 알게 된 거야, 영태기를. 근데 나중에 딱 보니까 아, 또 우리 와이프랑 또 같은 동네야. 그 와이프 오빠하고도 또 친구야. 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은 인연이야, 인연. 인연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래서 평상시에 잘 살아야 돼. 어? 이게 다 돌고 돌면 평가거든,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계속 친하게 지내요. 네. 나는 뭐. 야, 요가. 걔가 계속 친하게 지내겠다. 동의하냐? 어? 어떻게든 안 친하나? 그런데 형님 두 분이 있으니까 두 분이 하는 걸 이렇게 같이 옆에서 붙어 다니고 하는 거지 뭐. 자. 배보다 배보다 크게. 자, 손 올려봐요. 자. 손 올려봐. 자. 야, 우리 그 휠체어 탄 남자 화이팅 한번 하자. 아니, 잠깐. 어? 내가, 친하게 이러면 잘 친하게 이러면 잘 지내자. 어, 알았어. 친하게. 잘 지내자. 그렇게 하는 거야? 다시 맞추자, 이왕이면. 재밌어. 내가 막내인데 잘 지내자. 그럼 재밌을 거 아니야? 알았어. 자, 친하게. 잘 지내자. 막내인데. 용우니까 이해하자. 자, 그리고 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네. 그 휠체어 세 남자 한번 하자. 예. 예. 아, 오늘 밤 너무 좋았어요. 그래도 고기도 먹고 각자 집에서 갖고 왔던 김치와 그러게요. 요리들을 먹으니까 아내에 대한 사랑도 더 생각나고. 어? 야, 내가 그 교훈이 하나 있어. 요거는 꼭 전해 줄게. 네. 다 알겠지만 노후 대책은 아내에게 잘하는 거야. 아, 그럼요. 정답. 정답이냐? 네, 정답. 아, 정답. 네. 아, 그래서 정말 노후대책이. 노후대책은 하네요. 저기, 문희 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은주 씨. 사랑해요. 자, 우리 휠체어 탄 새 남자. 네? 계속해서 챌린지 도전합시다. 도전!